YTN 사이언스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 선정한 한국과학계를 이끌어갈 10인의 젊은 과학자. 오늘은 초고감도 바이오 센서를 개발해 세계가 먼저 알아본 화학자 남좌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양회연 기자입니다. 저희 교수님은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교수님은 되게 젊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이시고. 굉장히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재밌고 거기에 이제 열정을 그저 쏟아부을 수 있어서 한 거여서 제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집착까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보는 것. 남자민 교수는 새로운 과학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 이해하는 즐거움이 연구자가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최초는 바로 생체 물질과 나노 입자를 이용한 초고감도 바이오 센서로 이미 차세대 진단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고감도 특히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세계 리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저희가 가장 업적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응용 또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하거든요. 남자민 교수는 세계가 먼저 알아본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2006년 프리 노벨상으로 불리는 빅토 라머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고 2012년에는 올해의 젊은 과학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남 교수는 과학자의 노력과 성취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인색한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좋은 과학을 서로 알아봐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컬처가 형성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고 그런 컬처에 기반해서 그런 제도도 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해서 연구 분야를 이끌어가는 지금의 지원 방식으로는 노벨상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조건 뭐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젠다가 있으니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창의적인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디깅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어만 준다면은 노벨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과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44살의 화학자.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는 투지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규명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저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활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제일 이제 프론티어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큰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게 제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과학자 로서 어떤 삶을 마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